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3월 8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는 잠시 후 새벽 3시에 진행되는 애플 이벤트에서 발표될 제품들에 관하여 추가적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애플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아이폰 SE 5G가 출시가 될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 애널리스트 밍치고를 통해 이번 아이폰 SE 5G의 자세한 스펙 사항이 언급되었습니다. 밍치고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 SE 5G는 이미 이번 달에 대량 생산이 시작하였고 용량은 64기가부터 최대 256기가까지 존재하며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고 이번 아이폰 SE의 메인인 5G를 지원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색상은 기존과 똑같이 화이트와 블랙 그리고 레드 색상이 출시가 되며 외형 폼팩터는 현 아이폰 SE와 별다름 없다고 합니다. 아이패드 에어 5세대 또한 디자인 변경 사항이 없고 지난 9월에 발표가 됐던 아이패드 미니와 동일하게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전면 카메라에 탑재가 되고 A15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블룸버그 기자 마크 거맨을 통해서 추가로 언급되었고 관련 렌더링을 미국 테크 유튜버 루크 마이니와 렌더링 제작자 렌더스파이 이엔과 함께 콜라보하여 공개했지만 보시다시피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매체 9to5Mac에서는 오늘 아침 7시경에 A15 바이오닉이 아닌 M1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고 새롭게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지난 4월 애플 이벤트처럼 추가적인 아이폰 13 기본 라인업에 색상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루크에 따르면 이번에는 퍼플이 아닌 아이폰 11 프로의 미드나잇 그린과 아이폰 12의 민트 색상 그 중간점인 그린색으로 마감된 아이폰 13 일반 모델과 미니 모델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크는 현재 애플이 차세대 칩셋인 M2를 테스팅하고 있다는 증거가 내부 개발자 소스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기존에 언급되던 대로 8코어 CPU와 10코어 GPU가 탑재된 모델로 macOS 12.3, 12.4 그리고 이번 WWDC 2022에서 발표될 macOS 13에서도 테스팅 중인 게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새롭게 리디자인이 된 맥미니가 발표될 것은 굉장히 유력해 보인다고 다시 한번 보도했고 추가적으로 13인치 M2 맥북 프로와 기존의 트위터 IT 관련 번역가 두안 루이가 트윗했던 것처럼 차세대 iMac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의 one more thing 개념으로 애플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지 않고 프로 디스플레이 XDR보단 훨씬 저렴한 차세대 모니터를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 맥 프로보다 작은 맥 프로 모델이 발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밍치고 또한 트위터를 통해 정확하게 이번 이벤트를 통해 발표한다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연도에 강력한 맥 미니와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지 않은 27인치형 외장 모니터를 발표 할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루크는 이번 새로운 모니터와 맥미니 모델의 렌더링을 공개했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 현 M1 iMac의 외형과 프로 디스플레이 XDR의 전면 디스플레이의 베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맥미니는 10cm로 높이가 더 커져 맥미니 두 개를 쌓아놓은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데이터했습니다. 이번 3월 애플 이벤트는 잠시 후 새벽 3시에 라이브 스트리밍이 진행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